뭐 지혜가 잘 아니까 지혜가 리드해가지고 좀 토론을 하는 거야 우리 둘이. 그래서 맞아. 정답을 하나로 모아. 근데 암살이 많아. 암살이 많은 게 아니야. 아니야. 무려 1,000원. 무려 1,000원. 너 그 자리에 앉았다고 되게. 그 왜? 재수 없다? 재수 없어. 꼴뵈기 싫어? 꼴뵈기 싫어? 아니 무려 1,000원? 야 댓글에 무려 1,000원 써있었습니다. 올챙이 떡 시절을 생각해. 인연아 개뿔이 된 기분 좋은데요? 아니 지금 우리가 욕이 나온 거 2년 뒤를 말씀하신 거예요. 2년 뒤 2 years. 2년 뒤. After 2 years. 생방송에 듣기 어려운 소리가. 50원에 목숨 걸던 걸 생각하라는데? 그래. 우리 진짜 1,000원 엄청 감사히 썼잖아. 10원도 생각해. 그래, 무려 1,000원이라고, 무려 1,000원. 진짜 50원 말렸나 했다. 그 약간 치졸해져. 문제 맞추다 보면 맞추고 싶어져가지고. JW 생활건강 핀톤 케어에서 치드 가득 차량용 방향제, 관절명과 시스팡에서 관절 연골. 10원도 욕 같대. 발음 미묘했다고. 50원. 내가 하면 다 욕 같대. 우리 오늘 방송사고 없이 한번 무사히 잘. 우린 없지. 평소에 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물 가져가세요. 내 말이 그 말이었어, 언니. 딱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기 때문에 친구랑 우리 뭐 방귀 소리 좀 들려도 서로 못 들은 척 그냥 쓱 넘어가고, 냄새 나면 그냥 잠깐 뭐 자동차 창문 열고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좀 쇼부를 해놓고 이제 여행을 다녀오시면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03년 2003님 경기 도민입니다. 서울에 회사가 있어서 결국 자취를 하기로 했는데요. 30대 첫 자취를 하려니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예인 씨는 첫 자취 때 어땠나요? 좋은 게 더 컸나요? 아, 자취를 시작하셨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자취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자취하신 거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멤버들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자취를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근데 저는 그래서 언니들이 저희 집에 되게 많이 놀러 왔었고, 그 조그만 6평짜리 오피스텔에 첫 자취를 시작했는데, 참 그때 생각나고 뭔가 새록새록 하네요. 전 좋은 게 더 컸습니다. 양유인님. 눈이 안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못 찾는 바람에 2시간 넘게 온 집안을 더듬거렸습니다. 근데 침대 바로 옆에 안경이 있더라고요. 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 저도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일 라식을 했습니다. 그 스마일 라식 하면 일단 의사 선생님이 눈만 잘 뜨고 있어도 칭찬해주기 때문에 수술 내내 굉장히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되신다면 스마일 라식 추천드립니다. 이상 정예인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난 피디님이 눈썹 만지는 걸 봤어. 또 만지신다. 아, 약간 신나는데? 아, 약간 신난다. 걔 혼자 떠드니까. 이게 SBS 라디오로 나간다니. 내가 눈썹을 만지며 아랫입술을 깨물었어. 아, 이렇게 약간 좀 콩닥콩닥한데? 어디 가세요? 하나. I got my ticket sold out on me To a whiskey far away You like some sweet company And I'm leaving tomorrow what you say 다 같이 다 입고 When I'm gone, when I'm gone, when I'm gone. Oh, oh.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You're gonna miss me when I'm here You're gonna miss me where I'm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이거 우리 나눠 먹어요. 수제 오란다. 와, 오란다!
이별은 항상 슬프죠. 이게 꼭 뭐 연인 간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그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뭐 태어나면은 사람이 다시 저기로 가듯이 저기로 간다고요? 네. 네, 이제 종교 따라 다 가는 곳이 다르니까. 그렇죠. 뭐 흙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하늘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뭐 다 어쨌든 헤어짐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이별이라는 게 만나면 있기 나름이니까 그 네. 이별은 해도 해도 항상 좀 슬픈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6년 만나셨으면 오래 만나셨네요. 정이 그쵸.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죠, 사실 6년이면. 근데 6년 만났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거는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30대 중반 여태 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선 결혼 언제 하냐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데 네.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서 사연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자신감을 그래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네. 그 40 넘어서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 적기라는 거는 사실 그냥 이 세상이 정한 어떤 규범인 거지, 규율인 거지. 왜 화났어요? 화 안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흥분했네요. 격양됐네요. 자, 우리 예인이가 보는 결혼 적령기 몇 살입니까? 저는 적령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마다의 각자의 적령기가 있는 거죠. 본인의 적령기 몇 살입니까?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적령기는 한 38? 38? 이르지 않을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30 때 후반에 결혼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인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 남편분은 40대 중반인가요? 아, 그것 또한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좀 친구처럼 이렇게 연애처럼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그런 보통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친구 같은 연애를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정도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처럼 하는 연애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 그 용국 씨는 네.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마지막 연애가 아니라 지금 전 연애 중이에요. 대박! 대박이라고? 이게 대박 정도 나올 일인가? 몇 년 만나셨어요? 17년이요. 우와, 결혼하셨구나. 아, 여기서 터졌네. 아, 전 결혼 안 했습니다. 그냥 연애만 17년? 연애만 17년 됐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네, 그렇게까지 놀라시진 않아도 됩니다. 우와, 진짜 멋지다. 그래서 우와. 제가 여사친한테 난 왜 여친이 안 생길까? 하고 하소연했는데요. 여사친이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애들이 나이 들면 인기 많더라. 하더라고요. 저 30대 중반인데. 40대까지 모쏠로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사귀어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하는 여사친 비매너 아닌가요? 희망을 주지 말든가. 완전 비매너예요, 이 사람은. 아, 이거가 오히려 비매너다. 지구 최악의 비매너예요. 아, 지구 최악의 비매너다. 네네네. 어떤 부분이? 너 같은 애들 인기 많더라 하면서 안 사귀어주는 거. 설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설레게까지 한 게 비매너예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사실 이 친구의 뽀글이라는 사람의 사연은 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사친을. 아, 이 여사친을 뽀글이는 좋아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으니까 난 왜 여친이 안 생길까? 이렇게 고백이에요, 이게. 와, 상상도 못한 서브 텍스트가. 이런 쭈구리 분들이 보통 이제 고백 공격이라는 그 밈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네네네네. 고백 공격을 잘하는 줄 고백 알았는데 빌런. 고백 네. 못해요, 생각보다. 고백 빌런은 진짜 1%고 보통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고백을 오히려 못하고 살 떠봐요. 그다음 혼자 이런 대화가 나왔다? 그럼 여기 들어가죠. 무슨 의미? 아. 친구들한테 카톡해서 야,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 무슨 의미? 이거 무슨 의미야? 그러면 친구가 그러겠지. 야, 네 아직도 고백을 뭐 하냐? 야, 그 정도면 사귀자는 거잖아. 친구가 그렇게 하죠. 그때 이제 가서 고백을 하고 까이고 오는 거죠. 폭폭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그런가요? 네네네.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냥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망상만 하게 해서는 안 되고 현실을 딱 알려줘야 돼요. 왜긴 왜야, 너 집에 가서 거울 봐봐, 이렇게.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거울 봐도 성격이 보이잖아요. 원래 성격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많으면 눈썹도 이렇게 화나 있고 그 뭐 양치를 잘 안 하면 이가 노랗고 이게 어떤 생활 패턴이나 그 마음속에 있는 성격이 얼굴로 드러나요. 눈썹 정리를 하라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라는 뜻이었어요. 네. 아, 역시. 네. 예인 씨는 대단해요. 마음의 거울. 이 어떤 일차원적인 거울이 아니라 통찰력이 엄청난데요? 네네네. 사실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네, 아시잖아요. 진행을 진짜 잘하신다고. 유튜브 하셔야겠어. 저 유튜브 하는데 잘 안 돼요.
한번 준민 씨 유튜브 출연해도 돼요? 아, 저는 될 거는 맨날 나오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네네. 저 그럼 회사 허락 받고 나가도 돼요? 회사가 개입하면 좀 그래요, 제 건. 회사가 개입 안 하고 그냥 회사한테 나 나가도 돼? 아, 네, 그 이렇게 정도. 물어보고. 네, 네, 자연스러운.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편집본을 보내줘야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제 거 나오면 여행을 가야 돼요. 어. 당일치기로 여행 가실래요? 네? 당일치기로? 그건 여행이 아니잖아. 나들이지. 아, 왜냐면은 그 숙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기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 짜봐주는 것 같아요. 아, 데이트 코스요? 여행 코스. 여행 코스. 아,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 사람은 다를 게 없는데요, 지금? 이거 오해하는 제가 비매너인가요? 데이트 코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이제 여행 데이트 코스를 한번 짜봐주면. 그러니까 여행 데이트잖아요. 어쨌든. 당일치기 코스로 나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여행의 만렙이니까 알아서 잘 얘가 챙겨 왔겠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 근데 저는 요즘 친구랑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방송으로만. 네. 좀 아쉽긴 하네요. 그 저희 한번 하자니까요. 당일치기로 친구 여행. 친구 여행? 네. 우정 여행. 우정 여행. 그 약간 나 에이지를 낮춰서 약간 국내로 좀 저렴이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제가 예인 씨랑 왜 우정을 쌓아야 되죠? 아, 맞다. 우리 준빈 씨는 안 하죠? 여사친 이런 거 안 한. 제가 직장 동료랑 왜 여행을 가야 되죠? 오, 진짜 매력 있다. 이 좋은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요? 여행 가실까요, 그럼? 아니요, 그런, 네. 그렇게 많냐, 그러면 안 가서. 어, 좋다, 좋다. 우정여행 따윈 없다. 워크샵으로 하라는데요? 워크샵? 아, 워크샵 좋다. 네, 워크샵. 좋은 단어 배웠습니다. 다 같이 갈까요? 네. 우리? 워크샵? 제가 왜요? 제가 왜 배탄 제작진들이랑? 저희 다 가족이니까, 네. 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명절, 명절처럼. 네. 아, 좋네요. 약간. 4091님, 친구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게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빌려주기 싫은데 그 친구랑 친구 여자친구가 주말에 소개팅을 잡아줬거든요. 차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아, 어렵다. 차 빌려주기 싫구나. 근데 저는 면허가 없어서. 면허 없어요? 네. 오. 이 차를 빌려주는 게 되게 큰 일인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저는... 빌려달라면 빌려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깨끗하게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사고가 나면 좀 곤란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기 싫어서 빌려주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빌려주기 싫으면 아 일단 한번 결정해볼까요? 약간 그러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차가 없다고 하니까 네. 집을 빌려주는 거랑 비슷한 아 그 이분의 생각하면 그런 않을까? 개념? 네, 아 저에게? 네. 뭔가 친구랑 친구 여자친구한테 내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집을 내어주는 너무 불순한데요? 왜냐면 남자들 왜 불순하죠? 왜 불순해요? 아 그 그냥 왜? 그냥 싫어요. 왜 무슨 생각했길래 불순하죠? 아니 왜냐면 집인데? 너무 그 속상하잖아요. 뭐가 속상하죠? 집에 내 집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커플이 이렇게 이런 아 집으로 저는 그럼 한번 이게 생각해볼게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네. 네, 아 그쵸 그쵸. 네. 불순 네. 가볼까요? 네. 이걸 빨래를 안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솜님은 저 빨래는 혹시 좀 도와주시나요? 저요? 세탁기가 있는데 뭐 도와줄 게 있나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지금 위험한 발언하시는 거예요. 청소는 청소기, 밥은 밥솥, 네. 세탁은 세탁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해요? 다 사람이 뭐든 누르고 쌀도 씻고 청소기도 아, 들고 밀고 그거는 하는 게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기계가 다 해주는 거고 네. 사람은 이제 약간은 이제 그냥 준비만 해준다.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세탁을 하려면은 뭐, 네. 강가로 나가서 두들겨야 된다? 네, 그 정도는 네. 되어야 이제 좀 세탁을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어떤 거요? 뭐 뒤집어 벗고. 아. 그리고 빨래가 쌓여있고. 네. 이게 아무래도 육아를 같이 제가 도울 시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네. 집에 오면은 와이프가 육아할 때 그런 것도 제가 좀 빨리빨리 아, 근데,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육아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또 분담해야 거죠. 돼요. 어쩔 네. 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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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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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네. 이썸님은 그러면은 네. 결국에 저. 잠깐만 옷, 와이프가 네. 열받네라고 카톡 왔네. 아이.
아이 그저 그러니까 저 너무 저 막 달렸어. 저 예. 아이. 아. 예. 아니 저 도어락 비번 또 바뀌겠네라고 댓글도 저 아. 아 여기 저 피디님이 네, 아, 예, 예. 그럼 저 이건 다 컨셉이고 네. 근데 귀가 되게 빨개지시네요. 아 저요? 예. 아, 당황스럽네요. 아 그래도 저 집에서 또 일도 도우시잖아요 또. 아 질. 예. 덥죠. 아 제가 또 예. 맛있는 밥은 조금씩 해줍니다. 아 음식을? 네 음식 조금 해주고. 오 대박.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거의 와이프가 좀 많이 하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네. 좀 이제 냄새 나는 것들 그런 거 좀 많이 담당하죠. 아 일단은 뭐 음스라든지. 네 음스는 예. 이제 로봇 청소기 이제 예. 특히 로봇 청소기 그 걸레 빤물이 되게 냄새가 심하거든요. 오. 네 그런 걸 좀 청소를 하거나. 아 이거는 그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좀 많이 못 도와주긴 해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타이밍에 사과 메타로 간다? 네. 어, 이 타이밍에 아니 그거는 예. 솔직히 제가 해도 조금 이제 좀 심하기 때문에 예예 예.